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게요? 누구 누구일까요? 누구? 오. 아직 화면 헐. 안 보이나 봐, 투게더는. 말랑즈? 말랑즈. 맞아, 말랑즈. 민수랑 성민이? 맞아요. 맞습니다. 안녕. 제롬이다. 안녕. 이거 왜 움직일까? 계속 움직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힘든 월요일 지켜주러 온 월요정입니다. 월요정 지수 아니야? 맞아. 지수 형인데, 오늘의 월요 요정은 지수 형 자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정 퇴근했잖아요. 아까 댓글 타임하고. 그래서 저희가 출근했습니다. 저희가 출근했습니다. 네. 안녕.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니요? 제가 아까 다 마음을 읽었죠. 아, 근데 아니, 이거 근데 버스가 약간 늦더라고. 계속 투게더 만나러 카페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불 켰잖아, 지금. 네, 여기는 저희 숙소예요. 지금 있는 곳은, 여기 누구 자리야? 자리 없지, 여기 여기는. 지수 형. 지수? 아. 지수 형이랑 재유 형 침대 위에요. 2층 침대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4인방이 침대를 두 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침대 원래 1인 침대잖아요. 그게 침대 두 개가 붙어서 2인 침대가 됐어요. 제가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그래서 지금 2층 여기 이렇게 보여줄까요? 2층.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여기 나와봐. 이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자바라? 자바라 휴대폰 거치대? 아야! 이게 바로 위 천장이야. 이거 천장이야 아야! 바로. 자바라 휴대폰 거치대 그걸로 지금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같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안녕. 그리고 브이앱 하면서 제가 아까 버블로 그거 접어먹는 사탕 만들어 봤댔잖아요. 그거 사니까 다른 것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털어 왔어요. 짜잔. 왕포도 알.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투게더랑 얘기 좀 하고 그러려고요. 제이유 발바닥도 사왔어요. 너무 좋아. 제이유 발바닥. 이거 너 그거 한번 이걸로 따라하면 되겠다. 그 간지럽히는 거. 아, 근데 엉덩이 젤리였으면 더 좋았을 근데 텐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먼저 해먹어볼까? 여러분 이런 이걸 댕냥이 읽어주세요. 댕냥이 발바닥 캔디. 네. 어, 나 이거 하고 싶었어. 댕냥이 발바닥 캔디. 초점이 근데 뭐 너무 잘 잡히는데 잘 잡힌다. 네, 한번 까주세요. 네, 까보겠습니다. 제유 발 어디서 샀어? 이거요? 24시간 하는 데서 팔아요. 아, 뭐야? 이거는 뭐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 이거 말랑말랑해 보이던데 어, 이건 뭐지? 말랑말랑해. 어머. 여러분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알지? ASMR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편집, 이거 딱 편집돼서, 이거 탁탁 치는 거, 한 다음에 이거 치는 거 편집해서, 이렇게. 오, 편집자야, 편집자. 이거 하는 거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준 핸들을 넣어주세요. 부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형 반대로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아, 이렇게. 된 거야? 응.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써주세요. 아, 여기다 넣는 건가 보다. 여기다 넣는 거야? 언제 넣어? 이거까지 보여줄까? 뭐야, 여러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래요. 이렇게 넣는 거래요, 여러분. 들어가, 계속?
이거 다 넣는 거야? 하나? 내가 아까 한 게 맞는 거 같은데 다 빼서 한 번에 넣는 거지. 최근에 뭔가? 배운 일본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쓰지. 아 쓰지 아닌데 사무이. 사무이는 춥다고. 오모이. 오모이 무겁다. 오모이 맞아. 그리고 타카이 비싸다 이런 거. 약간 지금 형용사 배우고 있어요. 이 정도만 먹자. 다 안 먹어보자. 제형 발바닥 ASMR 이거 이런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걸까? 봐봐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 셀프로 넣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박한데? 목이 완전 시원해지는데? 레몬 민트 향이라 그래. 아 민트구나. 이 발바닥이 진짜 귀여워요. 약간 이거 젤리만 이거 강아지 그 발바닥 젤리 만지고 싶을 때 그냥 사 먹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뭘 먹을까요? 네 이거 사탕이에요. 사탕이고 발바닥 캔디입니다. 사탕 나도 주삼?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이 사탕? 나 권하지 않는데. 아 덥죠. 저도요.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야? 아 밤새기 vs 자기? 하루 종일? 나 하루 종일 밤새는 게 더 쉽지 않나? 밤새기. 난 밤새기. 밤새는 거 쉽죠. 밤새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밤을 새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적응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민수 기 생겼다. 오늘의 TMI 알려달래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떤 TMI 말해야 되지? 젤리 값이 많이 나왔다. 아 생각보다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다 담았는데 좀 얼마 나오겠지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당황했다. 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는 젤리를 사 먹으면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거 하나가 되게 1,000원? 비싸면 2,000원이면 살 생각으로 그냥 다 담았지. 나도 한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나오겠다 그리고 이런 했지. 거는 한 500원? 정도로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거 우리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짝꿍. 근데 더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이거 얼마나 이거 하나 얼마였어? 한 2,000원 하지 않아? 물론 그냥 다 합해서 막 저희가 5개 샀거든요? 5개 샀다고? 아니, 6개네. 6개지. 6개 샀는데 생각보다 젤리값이 비싸졌다. 그 다른 거 먹어보자. 이번에는 젤리 먹어볼까? 이거 다 젤리.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 하면 머리카락처럼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 맞을까? 머리카락 젤리. 머리카락 젤리 보여주세요. 머리카락 젤리 여러분. 이거 머리카락 젤리. 머리카락 젤리 여러분. 저 군방 안 팔아요. 뭐예요 이 뭐야? 겁나 귀엽네. 저 군방 안 팝니다. 저 군밤 안 팔아요. 군 고구마는 팔아도 저희 집에 군 고구마 한 명 있거든요. 그거 가지세요. 제가 드릴게요. 군 고구마가 누군데요? 군 고구마 있잖아요. 아 고구마? 네 고구마 있잖아요. 그 사람 가지세요.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내가 부수는 거 같은데? 뭐야? 아니 이거 이것만 뜯는 거 아니야? 밑에만 여기만 뜯었는데? 다 뜯어야 돼? 이 위에를? 얘는 설명서가 없어. 설명서 없어. 이거 안 뜯겨서 막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야 되는 거 알지? 난 이거 뜯을게. 소통하고 있어. 딸기 맛이 제일 맛있대 이거. 이거 맛이 있었어? 맛이 있나 봐. 이거 지금 이건 무슨 맛인데? 반 써있었어. 레몬 맛 같은 걸까? 트리플 푸시팝이래. 세 가지 맛 있는 것 같은데. 트리플 파워 푸시팝. 하트를 만들어줄래? 난 이 파트. 이 파트. 됐다! 뜯었어. 이렇게 뜯으면 이 모양이 됩니다. 오. 아! 이게 뚜껑 아니야? 몰라. 이게 뚜껑이라고. 얘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뚜껑이 빠집니다. 이 뚜껑이 아, 빠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거. 우와! 헐! 대박. 하고 그걸 다시 끼워서 이걸 빼는 거 아니야? 어? 빼는 게 없어. 구멍이 없어 안에. 아 이거 머리 그게 아닌가 봐. 그냥 트리플 젤리인가 봐. 이렇게 뭐라고? 나도 그 뇌에 그건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내 세상이 무너졌어. 이렇게 나오는 젤리였어. 뭐라고? 내 세상이 무너졌어. 뭐라고? 열심히 뜯었는데 뭐라고? 젤리 맞아? 이렇게 그 커터칼처럼 이렇게 뽑아서 먹는 이게 무슨 젤리 왜 파워 푸시팝 젤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난 이렇게 눌러서 머리카락 나오는 건 줄 알았지. 이게 이 모양대로 나오는 줄? 하나 먹어볼까? 먹어봐. 아, 나 이거 싫어. 뭐 어떤 거? 초록색? 사탕이잖아. 젤리가 아니라. 이거 그건가 봐. 아, 이게 왜 이러냐면 약간 이런 거죠. 학원에 이렇게 가기 전에 보통 이거 학원에 가기 전에 이런 거 사거나 이렇게 먹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거 빨간색 먹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듣기 안 되잖아. 이렇게 닫아놓고 주머니에 넣고 그치. 다음날 학교 갈 때 먹고 뭔가 필기 도구에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지우개 같을 것 같다. 아니 아니요 그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칙칙 되는 거. 나 먹을래. 난 그럼 빨간색으로 먹을게. 뭐가 돼? 사탕이 안 사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젤리가 아니라 사탕. 엄마한테 지금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불량식품 먹는 거 엄마한테 들키면 이제 혼나니까. 유행템이라고요 이거? 어 진짜요? 왜 유행템이지? 이게 왜 유행템이지? 딸기 향 나. 무슨 맛이에요? 딸기 맛이요. 딸기 그거 약간 감기약 같을 것 같은데. 별게 다 딸기 사탕 맛이요. 내 이빨이 부서질 것 같다고요? 나 이빨 안 부서졌는데. 이빨이 부서질 것 같아. 아 방금 이거 딱 하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저 이빨 튼튼하답니다. 맛있어요? 맛없지? 약간 생각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였지? 약간 그거 같아. 보석 캔디 그 냄새가 나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안 샀는데 보석 캔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반지 껴가지고 먹는 사탕이 있더라고요. 빛나는 거.
게임으로 봐. 아, 안 돼. 너무 단단해. 내가 다른 거, 나 파란 한번 먹어. 나눠 먹는 재미가 있는데. 파란색 무슨 맛이야? 수박 맛. 아니야. 소다 맛. 맛이 없는 거 같은데? 맛이 안 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안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 사탕맛 나요. 사탕맛. 아, 포도래. 포도에 얘가? 응. 얘가 포도 아닐까? 갈, 이 약간 보라색 같은 얘가? 얘? 얘가 포도일 것 같은데. 여기는 스트로베리랑 포도랑 콜라래는데. 아, 이게 스트로베리인가 봐. 이게 콜라고 이게 포도인가 봐. 포도 맛이래요. 광선가. 윙. 약간 게틀링 건 그 느낌. 나 모자도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요다 윙. 어우. 이건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간직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번 먹었는데 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한번 더 먹고. 이렇게 이 보관이 좋네. 뭐 이렇게 해서 재윤이한테 너 이거 500원에 주다 궁금해서 살래? 그럼 살 거 아니야. 안 먹었다고 하고. 어, 먹은지 모르잖아. 이거 살래? 하면 살 거 같은데. 셋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피가 이만해요. 나 200, 아 까짜 차요. 이렇게. 나 먹어볼까? 내가 먹었잖아 두 개 한 대. 아, 그럼 두 개 이렇게. 어, 두 개 먹어. 그러면 같은 섞여서 같이... 나는 거 아니야? 아 콜라만 먼저 먹어봤어야 되는데. 약간 이 여기 가운데를 사야 돼. 딸기맛 콜라만. 딸기맛 콜라만. 여기는 딸기맛 콜라만. 이렇게 가 심지어 가운데 섞이는 것도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정확히. 이제 다른 걸 리뷰해달래요. 이건 근데 조금 재미없어. 이거 왜 샀어? 아니 제가 사실 제가 이거 편의점 가서 그냥 너 사고 싶으면 다 사 제로마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사면 어떡해. 재밌어 보이는 걸로 샀어. 재밌긴 하잖아. 아니 맛있는 걸로 사야지. 다음. 아 정말 다음. 나는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그냥 특이하게 생긴 평범한 젤리 왕포도알 젤리.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이거 아. 케이스부터 그 아이스크림 그거랑 똑같이 생긴. 맞아요. 포도알 그 젤리. 이 그 아이스크림. 허? 그 냄새가 나. 오. 허? 진짜. 이거 잠깐 저장. 어, 나 이 냄새 아는데. 아, 이거 냄새 있는데. 다시 이거 보여 줘야지. 뜯기 전에 보여줬어야지. 보여줬었어. 많이 보여줬어, 이거. 그래? 이거 무슨 냄새랑 똑같아. 무슨 다른 과자 이런 냄새 있어.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 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냄새가 나. 아! 나 알아. 아 이거 있는데 껌 같은 냄새인데 약간. 어, 껌인데. 포도. 마이구미? 마이구미 아니야. 아 답답해. 이거 알고 싶어. 근데 폴라포랑 똑같은. 폴라포랑 근데 맛 그 냄새가 좀 달라. 네 냄새가 좀 달라요. 케이스는 똑같은데. 포도 뭐로 쳐야 되나? 포도 과자 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소다인데. 근데 나 한번 먹어봐도 돼? 응. 자 먹을게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맛타본 맛이 먹어본 맛인데. 약간 이것도 불량식품 계열이야. 새콤짱. 아니야 새콤짱 아니야. 포도 맛이 안 나. 토마토 맛 나. 진짜. 거짓말 해주지 마. 진짜 토마토 맛 나. 무슨 토마토 맛이냐. 그 토마토 아이스크림 맛 알아? 니 토마토 맛 나지. 토마토 아이스크림 맛 알지? 아, 난 모르겠어. 토마토 맛 나는데요? 우리 젤리 리뷰 잘못 산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편의점 분담 한번 사 드셔보세요. 이거
그리고 무슨 그 과자인지 맞춰주세요. 토마토 맛있겠네. 그렇지, 토마토 맛 나지. 이거 그건데 그 너 학교 다닐 때 그 딱딱한 길쭉한 그 한 이만하게 생겼는데 길쭉해서 쫀쫀이 랑 비슷하네. 알아? 불량식품 중에 있는 거? 그 아니야. 쫀쫀이랑 비슷하네. 아니 그 있잖아 그냥 그거 똑같이 젤리인데 보석같이 막 이렇게 그 포도 젤리 알아? 포도 젤리 바이구미 말고 되게 작아가지고 사각사각 젤리. 아니 아니야 이거 그거야. 내가 막 쫀쫀이랑 그 비슷한 그 약간 그 쫀쫀이랑 똑같이 생긴 거랑 인데 다른 거. 쫀쫀인데 다른 거. 바이구미 아닌데. 포포? 포포라고 한. 포포? 코아쿠토? 토끼? 토끼 포즈 해달라고요? 토끼. 포포래요, 포포. 포포. 그게 이름이 포포였나봐. 내가 말한 거 맞을걸? 아니야, 내가 말한 게 포포라고. 응, 내가 말한 거. 네가 말한 게 포포 젤리고, 이거랑 맛 달라. 근데 이거랑 맛, 그, 향이랑 비슷해. 쫀쫀이랑 비슷한. 과자. 그거 왜 아무도 몰라? 이거 성공했어요. 이거 맛있어요. 신쫄이? 신쫄인가? 뭔가 아이스크림 먹는 척 하면서 손을 찝으면 야 너 왜 그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찝어? 했는데 젤리였어. 내가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이거야. 이거 뭔지 알지? 너 뭔지 알지? 저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랑 맛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쫀쫀이. 여러분 쫀이쫀이 이거랑 맛이 똑같아요. 이거 쫀이쫀이 이거 알죠? 이거 학교 앞에서 문구점에서 팔던 거. 이거랑 맛이 똑같아. 새콤장 뭐지? 새콤장 이런 것도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거랑 맛. 이 냄새가. 이거 300원. 이게 딱 그거야. 이거 그만. 내 다음 거 재롬이가 해주세요. 뭔가 이거? 이건 그냥 맛있어 보이려고 한 거야.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걸 먹을 차례라서 이거.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건 내가 너한테 베개싸움 걸면 너 어떡할 거야? 여기서? 떨어져놔. 2층이야. 내가 갑자기 이 베개를 이렇게 버티면 어우. 그럼 이제 넘어가고 쿵쿵 소리 나고 막 어어어 부위에 부위에.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재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잘하면 이거 뚜껑 딸 때 물 떨어지는 거 알지? 근데 투게더 여러분 저희 베개 싸움하고 보고 싶지 않아요? 저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뚜껑 땄다? 어 풍뎅이 밥을 장수 풍뎅이 밥 같이 생겼대. 아 맞아. 장수 풍뎅이 사슴벌레 키울 때 이런 젤리에다 밥 주잖아요. 난 사과맛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거. 사과맛 이게 맛있나 봐. 아 끈적거리는데? 사과맛. 민석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베개싸움 한번 할까요? 혼난다고. 아니 왜냐면 브이로그에 저희 제롬이랑 저랑 다리싸움 1대1이었잖아요 이제 승부를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베이스나무로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민수형은 저한테 잽도 안 되죠.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떨어지는지. 어, 나는 이만큼 남았어. 내가 절로 가면 되지. 내가 막으면 되지 이렇게. 맛있어? 응. 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사과맛.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끊겼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 어때? 맛있어. 목숨 걸고 하자고. 뭐 목숨을 걸고 해요. 나 이거나 먹어요. 이거 맛있어. 너 목숨 내 목숨 하나씩 걸고 미는 거야. 목숨아. 근데 아니, 전 그냥... 이걸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코에 이렇게 넣는 거야. 나 전만에 먹을. 와 물릴 뻔했어. 한 번에 너 이렇게 안 끊기고 쏙 먹어봐. 끝까지. 아니 이거 좀 길어가지고 잘 안 돼. 장수 롬댕이. 장수 롬댕이. 어 장수 롬댕이 잘 먹는다. 장수 롬댕이. 장수 롬댕이 전 뿔이 있으면 형을 찌를 거예요. 난 사슴 민버. 사슴 민네. 사슴 민네. 사슴 민네. 얘는 장수 제 롬댕이. 장수 롬댕이 사슴 민네. 이렇게 싸우는 거지. 무슨 맛이 안돼요? 방금 내가 먹은 건 복숭아였고 처음에 포도 먹고 형이 사과 먹었고 딸기 아직 안 먹었어. 딸기, 복숭아, 사과, 포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곤약 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것보다. 곤약 젤리도 곤약 젤리는 식감이 더 좋지. 이건 약간 그 장수풍뎅이 그 젤리 같아. 보기에 딱. 전 이게 계속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봉당. 하트. 봉당. 봉당 하트. 복숭아 댕 맛있겠다? 왜 댕 맛있겠다라고 해? 그. 아! 아하. 순화된 말이구나. 어때? 댕 맛있어? 응. 어 혀다! 아 제로마 혀! 아니 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문방구 가서 산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샀어요. 저희 문방구 가고 싶어요. 저희 숙소 근처에 문방구가 없어요. 요즘에 문방구에 뭐 재밌는 거 파나? 문방구를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에이스멜 같아. 소리 너무 귀여워. 다 먹고 찐으로 1층에서 벨기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집안이 박살나요. 나중에 그러면 공터 이런 데 가서 그냥 벨기에서 한번 할까? 공터? 어 그래. 진짜 부서질 거 없잖아. 눈싸움 어때? 눈싸움? 눈싸움? 너 나랑 지금 해볼래 눈싸움? 아니 그 눈싸움 말고. 아 진짜 이 눈싸움? 눈 이렇게 눈이 있어야. 그럼 승부가 안 나잖아.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눈이 쓰러질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미안한데 눈 생각도 아프다? 눈 안에 돌 넣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안 돼. 아니 이 사람 들었어요 방금? 눈 안에 돌?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눈으로 위장한 밥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밥도 아플 것 같은데. 얼으면 아플 것 같은데. 그치 얼으면 엄청 아프지. 다음 퐁당 하트 젤리 먹어볼게요. 허벅지 싸움 다시 해달라고.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 손바닥 밀치기. 여기서? 아니 여기서 말고. 뭐야? 우와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퐁당 하트 젤리입니다. 약간 요거트처럼 찍어 먹는 소스가 있고 젤리가 있어요. 소스가 이렇게 약간 물이야. 응? 이거 여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응. 나 그냥 한번 먹어. 그냥 젤리 안 찍어서 그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 먹어봐. 먹어봐. 그냥 먹어보라고? 그냥? 그냥 먹어.
좀 싱겁네. 아, 진짜 진짜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만든 거 같은데? 싱 약간 젤라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찍어 먹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아, 손에 묻을 것 같아. 찍으면 맛있어? 손에 묻을 것 같아. 아 이거 왜 이렇게 파는지 알겠다. 찍어보니까 맛있어요. 아, 아. 쉰데 약간? 젤리 찍먹 vs 부먹. 이거 부어서 먹. 야 이거 부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못 집어. 네. 포크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포크가 없어요. 그니까 물이에요 이렇게. 물 흔들려 이렇게. 정립병 나왔다. 또 정립병 앞에 제가 하고 막 널브러놨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따로 막 그랬더니 그거 젤리 이거 들 이거 들어있던 거 안에다가 싹 또 빼고 또 또 넣고. 이거 또 먹어. 난 이거 맛있어.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여기다 엎으면 큰일 나죠. 제 침대도 아니기 때문에. 어 상관없나? 응 상관없어. 제휴 침대잖아. 아 근데 저 브이로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민수형이 브이로그 2피 지금 2편 나왔네. 응 2편 이렇게 나왔잖아요. 약간 멋있어. 왜냐면 하는 거 봤거든요 편집하는 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 진짜 하나하나 비금 다 넣고 막 자막 쓰고. 너 이번에 안 봤나 본데. 아 봤어. 그냥 보여줬잖아 심지어. 그런가? 네 팟 너가 있는 데만 보여줬지. 그 뒤에도 내가 보여달라고 데만. 해서 봤잖아. 잠깐 보여줬지. 근데 뭐 부금이 하나는 다 간다. 너 확실히 본 거 맞아? 아니 왜 이래. 그치? 아니 깔긴 하지. 아무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투게더에게 보여줄 거니까. 제가 아직 미숙해요. 막 엄청 미숙해서 편집하고 다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이걸 엄청 많이 해요. 저도 피드백 많이 줘요. 처음 거 냈을 때 그 설날 아니 설날인가? 추석? 아니 추석 아니야. 뭐 그냥 연말에 휴가 받았어. 아니 휴가였나? 그냥 휴가. 11월인가? 했을 때도 제가 막 자막 조금 더 막 늘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빠르다고. 여기 뭐 소리 켜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도 하고 여기 조금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 다 물어봐요. 근데 저번에 브이로그를 보니까 내가 봐도 자막이 좀 빠르긴 했더라고. 1초였어 자막. 알지 멈춰서 1초. 봤을 거야. 근데 우리 투게더들은 근데 여기 2층에서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 왜요? 허리가 피면 이렇게 귀에 기대요. 근데 너무 거만해 보여. 약간 어서 와. 침대 브이앱은 처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자료는 얘가 보여. 모자를 너무.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리인가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 근데 다 맛있어 젤리들. 응. 형 이거 먹을래? 앞에 재윤이가 있다. 젤리. 투게더한테 인사해줘. 그 안녕. 뽀뽀해줘. 안아줘. 때렸잖아. 왜 때려? 투게더. 알아서. 그 쓰담쓰담 해줘. 쓰담쓰담쓰담. 아니 쓰담쓰담 해달라고 손으로. 너무 멀어. 손으로 해줘.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 쓰담쓰담 이렇게. 잘하네. 마이.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제거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거 침대 들어가 보면 싫어.
하자. 아 괜찮아. 힘들다. 이게 진짜 맛있어. 너무 오랜만에 먹어. 재현이가 못 올라와요 2층에. 성민아 나 안 보여? 안 보이냐? 편집 프로그램 뭐 쓰냐고요? 저는 루마퓨전이라고 앱 사과 전용 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하는 걸로 바꿔보려. 컴퓨터로 하는 거. 반바지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너무 짧아요. 제 반바지요? 안 돼요. 지금 너무 짧아요. 코라서 편하게 입었는데. 안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비비. 보여줄까요? 두 개 더? 안 됩니다. 보여줄까요? 안 됩니다. 왜? 너무 짧아요. 이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보여. 안 돼. 너무 짧아. 인상이 안 된대. 다음에 좀 긴 걸로 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긴 바지 입었을 때. 긴 반바지. 흥치뿡이라는데? 안 돼요.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아, 이 반바지는 그 재유 형이랑 맞춘 그 반바지 아니에요. 그거는 세탁기에 있을 거예요. 1층에서 하면 천장이 너무 낮아 보인대. 여기 저 허리 이마, 세우면 머리 이마 다. 이마 다 다요. 다. 어. 이거 보여주자. 이현이가 진짜 웃기다. 이마 다요. 지금 허리 굽히면 이렇게, 허리 피면 이렇게. 민수 바지는요? 민수 형 바지 뭐야? 나 그냥 흰색 바지. 그냥 흰색 바지는? 모자 벗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모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민수형 비니도 여러 종류 막 사고 모자도 되게 많이 사고. 어쩔... 어머 누가 후드티 끝나고 모자 끝나고 연결해놨어요? 어? 누가 했지? 근데 왜 이거 한 지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나 지금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귀엽다 이렇게. 그치? 응. 바로 빼. 아니 여러분 그 요즘 신조의 신조어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저 충격적이었던 게 막 어쩔 TV 막 이런 거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아세요? 그 막 약간 열 받을 때 약간 뭐 킹 받는다 이런 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디즈캣터. 그래서 킹 받는다? 쟁 받는다. 웃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그 뭐지? 누가 아 왕받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받네? 왕받네가 뭐야? 그 킹받네 킹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좀 어이가 없다. 그래서 왕받네? 아 진짜 왕받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그걸 듣자마자 그래서 아 왕받네? 네 진짜 이제 뭔가 나이가 먹은 건가? 네 나도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MZ세대가 아니었던 건가? 그래서 약간 조금 어이없으면서 약간 조금 뭔가 유행에 못 따라간 것에 대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좀 슬펐죠. 근데 우리가 만들자. 롬받네. 제롬이가 화나는 일을 하면 이제 롬받네 하나. 아 롬받네. 아 롬받네. 아 롬받아. 아 롬받아. 아니 그
투게더들은 왕반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만 들어본 거예요 이거? 왕반내? 왕반내? 쌀 알등자? 나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쌀 알 아, 내가 해줘? 아 뭐야 보자 삐뚤어졌어 쌀 알 진짜 웃기다 쌀 알 아니 투게더들 왕반내 들어본 적 없어요? 유행 지났다고요 이미? 그거 있잖아 킹 바트라슈 나 그거 알아 킹 바트라슈 킹 바트라슈 이러잖아 왕이 계승이라고 해야죠 킹 반내 뭔데? 열받네 아, 열받네라고 쓰면 안 돼 받네 아 왕이 계승 그래서? 대박 어이없다 킹 바트라슈를 킹 바트라 씨 아니야 근데? 씨야? 킹 바트라 씨 케이지 받네 오, 아, 케이지 받네 난 뒤쳐졌어 나는 한참 몰라 나는 거기서 멈췄어 지금 어쩔 TV에서 어쩔 TV에서 난 멈췄어 나는 뒤쳐졌어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 멤버는? 저 머리카락 있는데요 여러분 저 머리카락 있어요 저도 짱나네 세대예요 학교에서 아 진짜 짱나 어 뭔가 좀 그렇다 아 나 진짜 짜증나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짱나 이랬지 짱나? 응 우리보다 윗세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아 진짜 짱나 이랬지 그래? 짱나? 아 겁나 짱나 이랬지 맞아 그렇게 많이 했지 지대? 지대 짱나? 지대 짱나는 뭐야? OTR 알죠? 나 이거 더 먹을래 나는 근데 제롬이의 생각이 궁금했어 제롬이 엉덩이를 좋아하잖아 그럼 엉덩이가 하나야 두 개야? 나 저번에 세 개라고 했었어 엉덩이가 세 개라고? 왜 세 개? 말이 안 되잖아 세 개야? 근데 한 개더라고 그치? 응 한 개라고 그러니까 그거 탕탕이 났다던데 그럼! 그러니까 속옷 한 개를 입잖아 바지도 하나를 입고 바지 두 개 입어? 두 개를 입을 수도 있지 한 개야 한 개 그럼 발은 한 개야 두 개야? 발은 한 짝이지 그게 두 개라나 그치? 그래서 그치? 신발은 두 개가 하나인 거잖아 엉덩이도 아이고, 똑같은 거 빠졌어 빠졌어 알았지? 이제 앞으로 엉덩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엉덩이는 하나예요 여러분 발은 두 개 그럼 신발도 두 개? 두 개 두 개지 봐봐 두 개? 응? 발은 두 개지 아, 발은 두 개지 얘기하는 거지 깻잎 논쟁이요? 깻잎 논쟁 근데 사실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밥을 먹는데 내가 뭐였더라? 어 응? 파스타를 먹고 있었어 응. 근데 파스타가 엉켜서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길게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흔들어 막? 계속 이렇게 떼고 있는 거야 옆에서 멤버가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젓갈이 가서 이렇게 떼준 거야 그게 깻잎이랑 똑같잖아 답답하니까? 응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지. 난 무조건 떼주지. 떼준다고? 난 떼줘. 깻잎 떼줘? 응. 김치도 잡아. 그럼 여자친구 화나. 네 연인이 화나. 어떡할 거야. 왜 떼줘? 내가 해볼게. 그럼 이제 제롬아, 아까 너 밥 먹을 때 왜 떼줬어? 깻잎? 아 지금 상황 그게야? 어. 아, 떼줄 수도 있지. 아니 떼준 혼자 떼먹으면 되잖아. 그걸 꼭 떼줬어야 돼? 내가 너 것도 떼줄게. 아 나는 잘 떼먹어. 미안한데 나는 야. 내가 혼자 잘한다고. 알았어. 너 베개 싸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애교를 무모한다? 오케이 좋아. 롬 봤네. 아 저 MBTI 너무 좋아해요 진짜. 나는 떼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밥에 올려주긴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진짜 금지. 기다려 나 모자 쓰고 올게. 떼주지 마. 제롬이 팬분들은 다 떼주지 말라고 하네. 난 맨날 떼줘야지. 또 BTI 제로... 언제 하냐고요? 또 BTI 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죠. 약간 다음에는 어떤 조합 보고 싶어요? 나는 근데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성격이 이상한 걸까? 왜? 이렇게 투게더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제롬이는 떼주지 마 하면 투게더 놀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제롬이한테 깻잎 맨날 떼달라고 해야겠다. 아 질투? 어 나는 왜 그런 게 하고 싶을까? 나 이상한 거 같다 좀. 그거라서 해. 그 팍스라서. 아니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꾸 장난치고 싶어. 아 안 되겠다. 난 제롬이한테 맨날 깻잎 떼달라고 해야지. 너희는 못 앉지? 난 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언제? 아 투게더도 안 할 수 있어. 그렇긴 해. 근데 때리는 거 못 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아 맞다. 저 있잖아요. 최근에 그 이모티콘을 더 보는데 새로운 조르드 이모티콘을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티콘을 요즘 애용하고 있어요. 무슨 이모티콘인지 형 안 모르지? 몰라. 이거. 너 썼어 나한테도? 사놓고 안 써서? 오, 이모티콘이 바뀌었네? 이거 뭐야? 아 이거는 플러스. 아 이거 이것도 있어. 이거 원래 있었잖아. 아니야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겁나 귀엽지? 잔인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것도 있어. 조르디가 울어서 옆에 물이 가득 차는데 거기에 버섯이 자라요. 어, 울줘서. 투게더도 다른 아이돌 깻잎을 떼주겠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게? 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전 깻잎 누가 떼줘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 깻잎 떼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진짜. 저도 이해 안 돼요.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걸로 칠해. 끈적거리게 손 끈적거리게. 나 화났어. 아, 진짜 안 되지. 깻잎 누가 떼주래? 절대 안 되지. 안 돼. 새우도 까줄 거 아니에요. 어, 저 근데 그 이제 뭐 된장국이나 이런데 새우 들어있잖아요. 그럼 저 까서 옆 사람 줘요 항상. 근데 제롬이는 자주 그래요 그런 거. 저는 새우 있으면 까서 그냥 옆 사람, 앞 사람 이렇게 줘요. 제가 까서 손으로 까야 되거든요. 그거 젓가락 잘 안 까잖아요. 그렇지. 손으로 다 까고 줘요. 근데요 저희 깻잎 떼주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되지. 곤란하다고요? 아니 그냥 멤버들이고 친구들이니까 해줘요.
앞으로 하지 마. 투게더한테만 해. 투게더한테만 세워가지고. 알았어. 대신 근데 투게더도 저랑 약속해요. 약속. 투게더 다른 아이돌 분들한테 깻잎 해주지 않기로. 오늘 조르디 갔다고요? 진짜요? 그럼 그거 따라하죠, 이모티콘을. 방금 울어가지고 내가 이걸로 이걸로 자라나게 해줄게. 아니 조르디가 이렇게 울어요 막. 근데 우는데 눈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등이 다 젖고 바닥이 다 젖었는데 그 물 덕분에 버섯이 이렇게 자라요. 젤리가 자라났어. 불마 젤리가 자라. 오, 네 눈물로 젤리가 자라났어. 그런 이모티콘 있어요. 투게더도 꼭 쓰세요.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 귀여워 귀여워. 내 댓글 읽어줘요. 롬르디. 그게 뭐야? 좀르디. 조르디랑 롬이랑 합친. 아 좀. 나 이거 깜짝 놀랐네. 울지마 조르디. 티온데 찬영이 까준 새우맛. 티온데 찬영이 새우까지. 그 저녁 먹을 때 까춘 거 아니야? 그런가? 고기 구워서. 새우가 있었어? 조개 있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맛있었던 거 같아요. 맛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날 되게 찬영 되게 다정했어. 그날 따라. 가까이 와달라고요? 알았어, 제가 또 가까이 가줘야죠. 아까 재윤이가 이렇게 뽀뽀했어요. 아, 저 근데 진짜 사탕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나 사탕을 진짜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거짓말. 단체 수업에서 먹은 적 있어. 그때 줬는데 안 먹었어. 왜 안 사탕이랑 그런 것도 줬나? 왜 안 먹었어? 청포도 사탕. 뭐 양 영양제만 먹었어. 진짜로? 응. 마이구미랑. 그렇다면 인정. 제로마 나 동건이 형인데 컴백 언제 하냐고요? 그걸 몰라요 형? 왜 그걸 몰라요 형? 카톡 보세요. 장난 장난. 연양갱? 너 연양갱 발음해봐. 연양갱. 연. 연. 양. 양. 갱. 갱. 다시 한번. 연양갱. 연양갱. 연양갱이라고 해. 연양갱. 알아. 연양갱이라고 해. 아니지. 연양갱이라고 하지. 연양갱. 연양갱.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연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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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더 말해 말해봐요. 연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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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만 기다렸는데 댓글 읽어달래. 누구야? 방금 봤는데. 얘들아 사장님이야. 너네 컴백을 까먹어서.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사장님이요? 저희 사장님이 없지 않아요? 있지. 사장님? 사장님. 아 그럼 사장님이냐. 사장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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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멈춘 것 같아. 그치? 아니네. 큰일 났다. 나 이거 계속 그 먹었더니 입술이 지금 다 끈적끈적. 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붙어.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제유 버블? 세상에서 제일 이지 이런 거 아닐까? 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 뭐지? 19만? 와, 똑똑하다. 19만? 19만. 제유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하나 봐. 19만. 이지도 맞는 거 같은데? 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지. 이지. 어. 이것도 맞네. 이지. 이지. 이것도 맞네. 이지 아뇨? 이지 아뇨? 약간 사투리 느낌으로 해야 돼. 이지 아뇨? 53이래. 53도 괜찮다. 53. 53. 13. 그럼 13도 되네. 13. 13. 이지도 괜찮대. 와, 이거 완전 꿀팁. 19만 말고도 맞네. 이지 너무 롬 받는데. 롬 받는다. 롬 받는다. 잘 맞는 것 같다. 쟁 받는다. 롬 받는다. 링 받는다. 건 받는다. 언어 받는다. 저 똑똑하죠? 호 받는다. 지수는 뭐랄까? 지, 최 받는다. 짓 받는다? 짓 밟는다고? 짓 받는다. 수 받는다. 수 받는다? 그럼 형이랑 똑같아. 난 밍으로 하면 되잖아. 최 받는다면 치훈 형인데. 최, 치훈. 치 받는다. 숫 받는다. 숫 받는다. 치 받는다로 해야지, 치훈 형은. 쟁 받는다 잘 어울려. 근데 좀 재윤이가 열받긴 해요, 그쵸? 춘 받네, 춘 받는다? 그러면 취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네. 투게더 열받는다는 어떻게 할까? 투 게더 받는다. 투 게더 더 받는다. T1 받는다. T1 열받는다. 튠 받는다. 아, 튠 받네. 이러면 T1 열받는다. 아, 오늘 좀 튠 받는데? 옛날에 형, 그 형, 사탕 계속 먹은 생각난 건데, 형 사탕 먹을 때 옛날에 막대 사탕 어떤 맛 제일 좋아했어요? 그 추파츠? 응. 뭐 그거든 뭐 아무거든. 어, 뭐 막대 사탕 맛 어떤 거 좋아했어? 나는 그 오렌지. 오렌지. 난 오렌지. 아니면 딸기. 난 딸기랑 우유 섞여 있는 거. 응, 딸기 우유. 그거 진짜 맛있어. 아니면 오렌지. 오렌지가 제일 맛있지. 포도 맛도 있었나? 그 무슨 무슨 맛 있지? 포도 맛 있었고 레몬 맛도 있었나? 나 레몬 맛도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초록 색깔. 사과 맛인가 그거? 맛 엄청 많았어. 근데 다 맛있어. 맨날 약간 제가 실수했던 게 딸기만 먹으려고 빨간색을 집었는데 막 사과 맛이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맛이었다던가 그런 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아몬드 먹을 때 같네. 콜라 맛? 초코 맛도 있었나? 초록 색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 반바지 나왔잖아! 조심하라고 했지? 어? 반바지인데 어때? 잠깐만. 정말? 햇반 아이스크림? 햇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오히려 좋아? 이제부터 딸기맛만 먹을게. 반바지 우린 계속 보고 있었다고요? 반바지 계속 나왔어요? 형 이거 봐. 이만큼 먹었어. 많이 먹었다. 이거 봐요. 빨간색을 많이 먹었네. 이렇게 쪼르가 들었어.
투게더 엽떡 먹어봤냐고요? 안 먹어봤어요. 오이 사탕 있냐고요? 없어요. 난 진짜 형인데 진짜 아직 오이의 맛을 모른다고 생각해. 나중에 진짜 다시 한번 도전해봐. 된장이랑 찍어 먹어보라니까. 당근 있잖아 옆에. 당근이랑 달라. 아니 그거는 물이 너무 많아. 오이는 그 냄새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민수 형이 쌈채소랑 그런 걸 되게 잘 먹는데 오이도 잘 먹을 것 같아. 제르미가 먹는 사탕 정보 좀요? 이거요. 트리플 파워 푸시 팝 이겁니다. 봐봐 오이 다 싫어하잖아. 오이 싫어. 나도 오이 싫음. 헐 맛있는데. 난 오이 식감이 좋아. 오이는 쫌쫌쫌. 오이 우에 당근 맛없어. 오이 냄새 있냐고요? 오이 김치 맛있냐고? 맞아 오이는 향이 세. 오이는 쌈장이지. 제가 민수 오이까지 다 먹어야 될게. 어떤 게더는 고추장이라고 어떤 게더는 쌈장이라고 그래. 뭐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하지. 사실 그 오이 맛이 아니라 쌈장 맛인 거잖아. 오이 좋아? 헐 나는 오이 좋아. 버섯 우에. 아 오늘은 이만큼 좋다고? 그거 오이라고 하잖아요. 오이 더 있었네. 나도 오이 좋아. 나 이거의 장점을 알았어. 사탕 하나 먹다 보면 어머 다 먹어야 되잖아 무조건. 쏘았어? 조금 진짜 조금. 그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먹다가 잠깐 이렇게 저장하고 먹을 수 있어. 이게 장점이 있네. 난 혼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흘렸네. 투게더 재우 형한테 비밀이에요? 진짜 아니, 얘기하지 진짜 마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얘기하지 마요. 재우 형 저희한테 진짜 말해.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뭐 하는데? 아니 내 침대에서 허락도 없이 브이앱도 하고 젤리도 흘렸냐고. 아니 자꾸 자다가 막 이상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니네였냐고. 아 진짜 또 진짜 화난다고. 한다고 진짜 안 돼. 진짜 비밀. 이거 비밀. 안 돼. 진짜 비밀. 진짜 비밀. 진짜 비밀. 아, 나 재우한테 혼나는 게 싫어. 너가 다 혼나. 대신인데 나는 솔직히 여기 잘 아니 형이 흘렸는데 왜 나한테 혼나래. 아니 솔직히 위치 선정한 거 내가 아니잖아. 난 1층에서 하자고 했잖아. 솔직히 맞잖아. 제가 2층에서 하자고 했어요. 네 전 1층에서 하자고 했어요. 사탕으로 립밤 발라볼래 형도? 내가 원래 먹던 거? 이거 내가 원래 먹던 거니? 파란색 끈적거리는데? 은근 보습이 있던데. 아니 이게 약간 그거 뭔지 알아? 화장품 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저 그거 돼요 지금. 이렇게 화장품이 쭉 늘어난 그 느낌인데. 아, 사탕 립밤. 그냥 이게 맛이 있어. 보고 싶다고요? 어떻게 깼어? 사전으로. 뾰족해. 그걸 나 왜 맺지? 뾰족해. 그걸 나 맺지? 아, 진짜 딱 좀 쩍. 진짜 날카롭네? 그걸 날 왜 찔러? 아 근데 여러분 사탕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깨먹으면 이게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대요. 깨물어 먹으면. 그래? 난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그 사탕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기포처럼 가운데는 뚫려 있었던 거야. 사탕이. 그래서 겉에 부서지니까 겉에 껍질만 남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베인 적이 있어. 사탕에? 응 사탕에 사탕 먹다가 진짜? 응 그래서 깜짝 놀아 이러고. 근데 나는 사탕 무조건 깨물어 먹어야 되는데 나는 난 무조건 깨물어 사탕 깨물어 먹는 거 진짜 안 좋대 이빨에. 그래? 응 근데 사탕 자체가 안 좋잖아.
사탕 사탕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당이 당 좀 떨어질 때 먹으면 좋지.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그냥 깨물어 먹어도 괜찮지 않나? 이빨 잘 닦고 자야 돼요? 그죠? 오빠 ASMR 잘 먹는다. 난 깨물어 먹으면 이만큼 먹었어요. 안 돼. 난 전 실제로 먹다가 이빨이 조금 깨졌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먹는데 이빨이 이제 봐봐. 이렇게 네모 아니 내가 먹어. 네모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빨 모양이. 너 이빨이야 이게? 근데 깨물어 먹다가 윽 하는 느낌 나가지고 응? 뭐? 그래서 그냥 깨물어서 삼켰는데 아마 이빨이랑 같이 먹은 것 같아. 여기가 이 여기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부서져서 튕겨져 나가 있는 거야. 이 하고 이렇게 이빨 봤는데 어디 이빨이? 여기. 아,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제 계속 씹다 보니까 그렇게 갈아져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이빨이 깨진 거예요. 옛날에 언제지? 중학교 때? 깜짝 놀랐었죠. 아! 너한테 장난 좀 쳐봤어. 아 깜짝아! 나 영영 못한 거 같아. 갑자기 아! 아, 난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 내가 해놓고, 아, 너무 웃겼는데. 혼자서 갑자기. 막 이래, 혼자서. 장난. 하나도 안 아픔. 나 혼자 웃겨가지고 실패했어. 짜증나. 속은 개수도 있잖아요. 걱정했대요.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 하늘은 제 이빨 건강합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빠져 있는 거. 난 몰랐던 거야. 이래놓고 내일 팬카페. 여러분, 제가 어제 VM 하면서 봤던 게 진짜였습니다. 어, 나 그거 얘기했대. 얼음 얘기해도 돼? 응. 얼음 얘기 나 이미 했는데. 했어? 응. 모르는 두 개 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수 형 요즘 이제 아메리카노 이렇게 타 먹고. 물. 시원한 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음을 저희가 이제 냉동실에 그 기본으로 돼 있는 얼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닦아서 트레이를 닦아서 해 먹는데 양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민수 형이 얼음 트레이를 샀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동그란 얼음을 만드는 트레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맞아. 민수 형이 그걸 처음 해보고 너무 동그랗고 이쁘게 잘 되니까 약간 욕심이 생겼는지 민생이 그 트레이 몇 개 샀지? 지금 두 개 더 샀나? 네, 두 개 더 샀어요. 이젠 대왕 얼음 만드는 것도 하나 사고 물방울 모양 어,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것도 사고 해서 지금 냉동실 열면 그 얼음 트레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아 그게 근데 큰 거는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어, 한 12시간 걸리는 것 같아, 얼리는데. 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얼려졌고 그러고 한 아침에 한 6시간 정도 얼리면 안 얼어 더 얼려야 되네. 신기하다. 나도 근데 그 얼음 나중에 써볼래. 응. 근데 그게 저장 못해나 그거? 저장할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응. 얼마나지? 한 주먹만 하나? 두 개 정도 저장했는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컵이 이렇게 있잖아.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얼음이 있으면 빨대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서 빨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아 너무 크니까 그 나중에 컵에 담으면 어, 그래서 빨대를 못 써. 아 그러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얼음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빨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아 근데 보통 그렇게 그렇게 큰 얼음은 막 그 음료용이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치. 그 뭔가 보드카 그런 거 마실 때 그치. 쓰는 얼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컵 한 잔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얼음이 얼굴 얼음이 이렇게 날 공격해 자꾸 얼굴 팍 그래서 이걸 빨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 뚜껑을 닫으려니까 안 되더라고. 진짜 웃겨.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근데 한 6시간 정도 가는 거 같아. 그 얼음 6시간 정도 가요. 아
그냥 상 그 물에 넣어놓으면? 네. 와. 그 한 6시간 계속 리필해 먹었어요. 한 물 3번? 500ml 3번? 얼음 ASMR 가보자고. 얼음 ASMR?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 넣었잖아요. 얼음 ASMR. 톡톡톡톡톡톡. 정수기에서 얼음 떨어지는 소리. 탭차 타임이요? 좋아요. 어떻게 할까? 약간 이거 침대 뒤에 감싸. 있지. 이거 뭔지 알지? 별 만들. 아 위에 합성해 줄 거야. 하나 더? 응. 두 개 더 손으로. 두 개 더 손으로 합성해 줄 거야. 하나. 형 얼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두개 더 손 끼어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 이렇게 이렇게 어 뭔지 알지 이렇게 하나 뭔지 알죠 여러분 투게더 이거 손 껴야 돼요 군방 얼마냐고요 군방 얼마야 군방이요 요즘에 아시죠 요새 겨울 다 끝나가잖아요 네. 가을도 한참 지나니 꽤 됐고 그래서 밤이 좀 비싸요 시가가 아 얼마인데요 제가 살게요 그 한 할부도 가능하세요? 네. 그 한 한 알에 30만 원 정도? 네. 아니 최고급 군밤이고. 아 이건 약간 무리수네. 최고급 군밤이고. 네. 아니 뭐 군밤에 금이라도 넣었어요? 금밤이에요. 금밤. 금밤이에요. 군 군밤에 금밤이었어. 금밤이요. 금아 30만 원 할 만한데 그 군밤 사이즈면 가을 언제예요? 가을 얼마나 기다려요? 와요? 한 8-9개월 남았죠. 그쵸. 밤 어디서 구해요? 그때 구하겠죠. 그쵸. 그때 구한 걸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금밤? 금밤이라고요. 어 내 이름 같다 옛날. 금밤. 금범이가. 금범이. 오금범. 오금밤이라고 말하잖아 바로 두개다가 인생 네컷 포즈 추천해달라고요? 인생 네컷 포즈? 일단 이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위랑 아래랑 하나 연결하는 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나? 뭐가? 무슨 얘기야? 인생 네컷 포즈 인생 네컷? 이제 인생 네컷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약간 하트 반 하고 위로 이렇게 하트 반 연결해도 예쁘게 할 것 같은데 하트 하트 뭔 말인지 알아? 응. 이렇게 봐봐 위에 두 개는 이렇게 너 반대손 해봐 위에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럼 하트 하나 되잖아 그걸 두 개 반복 신기하다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아? 요새 좀 그런 거 트렌드 아닌가? 맞추기 어렵대 생각보다 아 그래요? 아 그게 실제로 있구나 그럼 약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거 어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약간 밑에 밑에 위로다가 위엔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거 안, 어떨까? 요즘은 호랑이 포즈? 호랑이 포즈? 오근밤 엉덩이 포즈 해달래요 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는 투게더만 보면 이제 엉덩이 엉덩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돼 나 엉덩이 안 돼 엉덩이는 내가 아니야 엉덩이 너가 되는... 그러면 엉덩이 원탑 내가? T1 T1 엉덩이 없어 없어? 응 공동 1등이잖아 공동 1등? 응 누군데? 누굴 것 같아 재유 그리고 아니요. 맞아. 경호는? 경호는 2위야. 재윤이는? 3위지. 재윤이 형? 재윤이 형 한 5위? 응? 5위야? 응. 경호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어요, 엉덩이. 아니, 정작 뭐야? 그냥 근데 너는 진짜 웃기다. 엉덩이를 왜 좋아해? 아니, 엉덩이 좋아할 수도 있지. 그 이유가 궁금해 느낌이 좋잖아요
이상해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3, 4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공동 1등이 동건이 형이랑 재윤 형이고 이제 2위가 없잖아. 그럼 3위가 이제 경호고 4위가 재윤 형이. 내 엉덩이는 5위다. 형? 6위? 형? 형은 모르겠는데. 왜 내 엉덩이? 만져보자. 왜 내 엉덩이는 판정을 해주지 않아? 아, 형 엉덩이 그냥 그래. 진짜 수치심. 형 다이어트. 너, 형 다이어트 너무 많이 했어. 네 엉덩이는 내 엉덩이가 없다. 아니 아니라. 네 엉덩이가 꼴찌야 우리 팀에서. 네 엉덩이가 꼴찌라고. 아, 너 엉덩이 꼴찌 맞아. 진짜. 근데 조금 1, 2등이 너무 넘사벽이 있긴 하다. 못 이겨. 그지. 어, 이길 수가 없어. 경호 운동으로도 안 돼 그거. 내 눈. 어, 눈으로 휴대폰이 비치는 것 같아. 평인이 비치지 않을까? 이러니까 진짜 골프 약간 골프 치는 온상한 거잖아. 어, 골. 골. 투게더. 저희 이제 가볼게요. 투게더. 응. 저희도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빨리 갔네. 뭐야 또 뭐 하게? 인사. 잘 있었니? 니형이들아. 1시간 20분 되게 빨리 갔죠? 저는 빨리 갔거든요. 오랜만에 V앱도 하니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 간식들도 간식 다음엔 더 잘 골라보자. 오늘 맛있었는데 나? 거짓말. 응. 거짓말인데? 남겼잖아. 너 어떻게 다 먹어? 세 개나 남겼잖아. 여덟 개 들어있는데 내가 세 개 다 내가 형 하나 먹고 네 개 먹었고. 자주 켜줄게요. 알았어요. 그럼요. 자주 켜. 자주 자주 올게요. 20분밖에 한 시간 20분 다 돼갔는데. 그래요. 오늘 20분밖에 안 했으니까 다음에도 20분 더 하자. 나 오늘 진짜 동그래 보인다. 이 모자 써서 그런가? 그치? 응. 아주 동글동글해 보여. 모자 때문에 그런가 봐. 귀여워. 어떡해. 나 이런 거, 이거 재밌어. 아, 이거 난 싫어. 왜? 왜? 재윤이한테 맨날 보면 재윤이한테 가서 재윤이야. 맨날 이러고 있어요, 재윤이한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볼 잡고 입술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뭐야? 여기 이렇게 잡고 입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난 입술이 얇아서 그렇게 잘한대. 자기 전에 자장가 불러주고 가라고요? 아, 나 가사 안 하네. 자장가? 엄마가 섬 그늘에 너무 슬퍼 이 노래 가사. 꿀 따러 가면 엄마 여기는 혼자 남아 뭐였지 가서? 집을 보내요? 이건가? 아기는 혼자 남아 잠을 잡니다 이거 아니야? 몰라. 아무튼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잘 때 노모렉스 듣는다고요? 잠이 잘 오나? 잠이 와요? 담담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깰 것 같은데 자다가 뭐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담담 아 이렇게 깰 것 같아. 퇴근송 불러주라고요? 퇴근송? 수고했어. 아 이제 뭐
수고했어 오늘도. 맞아. 아니야? 수고했어 오늘도. 다음 거 몰라. 몰라. 수고했어 오늘도. 이거밖에 몰라.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몇 시죠 벌써? 좋은 꿈 꾸시고. 같이 제가 지금은 저희만 간식 먹었잖아요. 꿈에서 만나서 간식을 같이 먹자고요. 맛있는 간식. 수고했어요 여러분. 잘 자. 잘 자요. 월요일도 고생했다. 잠깐만. 월요일도 고생했어요. 두 개 더. 안녕. 안녕. 왜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죠? 왜 다들 그냥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빡빡. 나는 아무나 잡아줄 줄 알았는데 다들 잘 자라고 하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잘가. 두개 안녕. 잘가. 내일 봐. 그러면 가지마. 안 돼. 근데 투게더 잘 재워야 돼. 우리 투게더 이러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지각하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 지각하게 냅둘 순 없지. 아니 그냥 나 한 번쯤 잡으면 이제 한번 튕기고 그러고 갈라 했지. 근데 잘 보내주니까 이렇게 잘 보내줘. 야, 너 아까 뭐라, 아까 가지마, 가지마, 도배됐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너 지금 이제서야. 아니, 그니까. 지각 오히려 좋아? 지각하면 안 되죠. 지각하면 벌금 1분당 2,000원. 뭔지 아시죠? 이거 팀원 하는 거. 잡혀줄 거 아니면서 왜 가지마. 그니까, 너. 사랑하고요. 그럼요. 사랑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자요. 잡아줘서 고마워. 투게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가면 나올 거야. 가면 나올 거야. 가지마 이런데. 너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안녕. 계속. 진짜 갈게요 이번에. 안녕. 사랑해. 사랑해. 내 손같이 이렇게 내 손같이. 잘 자.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